네, 반갑습니다. 예, 도깨비불이고요. 이제 87년생 제가 앞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거를 이제 찍으려고 할 건데, 75년생 을묘년이 되겠네요. 예, 75년생. 을묘년 토끼띠 분들 2020년 경자년 어떻게 될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산수건 나왔고요. 뇌천대장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뇌천대장이 나와서 뇌천대장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하는 어떤 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아마 2020년은 크게 달려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 때문에 2019년이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면은 2020년 경자년은 굉장히 그 75년생 분들에게는 호운이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운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1년 운세를 볼 텐데, 뇌천대장은 말 그대로 내가 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죽을 필요 없고요. 사업적이라든가 어떤 일적인 부분, 직장일들 이런 부분이 고민하시던 부분들은 다 2020년에 이제 풀리실 것 같아요. 자, 운세의 흐름을 주역 타로 카드에 도움을 받아서 펴보겠습니다. 지금 다 나왔고요. 이번에 75년생 분들, 토끼띠 분들,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네요. 일단 한 해가 시작되고 나서 연초에는 좀 안정되지 않은 흐름이 있어서 본인이 계속 살피셔야 될것 같아요. 이 괴는 풍지간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땅 위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서 계속 두리번두리번 살펴봐야 하는 좀 불안한 모습이 연초에 보여요. 그리고 겨울부터 이제 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봄에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매매라던가 본인의 직장을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업처의 어떤 변동,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이제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네, 산수몽은 좀 많이 배워야 하는 어린 분의 입장에서 선택을 잘못할 때 이런 괴가 나오기도 합니다. 몽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거머쥐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네, 근데 봄에 내가 뭐 이사를 가기로 했다. 혹은 내가 봄에 이직을 하기로 했다.
봄에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심사숙고라는 것은 바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좀 뒤로 미루라는 거죠. 굳이 일찍 결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경자년의 흐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괘는 아마 4월달 정도 4월달, 5월달 정도에 일어난 그괴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읽었을 땐 그래요. 수집이라고 하는 이 괴의 뜻에는요, 어깨를 견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수집이 자체에서는 우선은 경쟁이 좀센 곳으로 갈 수가 있으시거든요. 경쟁이 센 곳으로 가신다는 뜻은 아마 이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이동이라던가, 좀더큰 조직. 내가 뭐 50명, 뭐 5명, 이렇게 아주 소규모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더 좋은 직급과 더 좋은 연봉으로 가실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이 아마 그때 들어왔겠죠, 앞에. 그래서 이동을 하실 건데, 일단 이동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 겨울의 운이 확 달라져요. 근데 제가 앞에서 주사위로 뽑았던 부분은 뇌천대장이었단 말이죠. 뇌천대장은 무엇이 막 갖추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밝히는 대장이라는 부분이에요. 편안한 환경으로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동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풍택중부라고 하는 괘가 나왔는데, 풍택중부는 중부, 나라는 뜻이거든요. 연애사보다는 일적인 흐름이 많아요. 토끼띠분들의 연애사보다는 제가 볼 때, 아마 여름부터는 일의 전성기가 아닐까. 굉장히 일적으로 바쁜 시기가 있으시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에 딱 가기 직전에, 요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거는 이제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괘예요. 풍천소축, 작은 어떤 그 가림막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가을에 좀 힘이 부침이 있어요.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오신 75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마 적응 단계가 가을에 닥쳐서 잘될줄 알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을 타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를 해 있겠죠.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쉽게 될줄 아는데 하나하나가 다 작은 고비들이 모여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겨울이에요. 10월에서 이제 여름이 다 끝났고 요거 이제 찬바람이 불 텐데 확실하게 10월 달 정도 될것 같아요. 10월 11월 초요 정도 될것 같고 뇌택김이라고 하는 괘거든요. 이 영어 문구는 좀 자세히 보이진 않을 텐데 메리징 메이든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Marrying Maiden. 이미 혼사처를 정해놓고 결혼을 하러 가는, 억지로 이제 혼사처를 정해놓고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정략 결혼.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 문구로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주역으로 볼 때는 뇌택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이게 투잡이었던 부분도 본업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본인이 왜 내가 이 직장에 있는지, 내가 왜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 10월달, 11월 초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연초에 결정도 잘 하셔야 되고, 여름에 이제 일하시는 건 좋겠지만 하나하나 뭔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초반에 결정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까 제가 연애사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들어옵니다. 경자년 하반기이고요. 이제 11월달, 12월달, 또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들어와 있는 흐름이고, 많이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커리어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일해왔던 분야가 너무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주 방대한 지식을 익히셔야 되는 거죠. 사수의 역할도 아마 중요할 거예요. 본인 옆에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 회사에서 어떤 텃세가 있어서 기존 무리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상처를 지금 받은 걸로 보이죠. 이거는 이제 주역하고는 다르게 제가 내면으로 뽑아봤는데, 많은 방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겨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제가 리딩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항상 또 조언을 제가 뽑죠.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아무래도 2020년 전반적으로 다사다난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이 궤들을 봤을 때 쉽게 풀리는 부분이 없었단 말이죠. 1년 자체에 연초부터 이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머리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여름에는 잘될줄 알고 일에 굉장히 매진을 했는데 가을에는 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었고 겨울에는 또 인간관계 문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지금 지화명의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예, 이 부분 그 조언으로 나온 부분 중에 하나지만, 지화명의라는 것은 땅 밑으로 나의 태양이 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운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할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어요. 그만큼 유연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산압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 괴입니다. 근데 주변에 너무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당연히 홍보를 하고 싶죠. 근데 홍보하고 너무 과하게 알리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같은데 막 올리고 사무실 새로운 사진들 올리고 본인의 어떤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 부분을 너무 오픈하면은 오히려 안 좋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본인은 많이 부족해요. 많이 익히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지화명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음적으로 올라가야 할 일들이 더 많으니까, 갈고 닦아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겸손해야 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겠지만, 수천수라고 하는 뜻은 기다리셔야 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셔야 하는 그런 2020년 경자년입니다. 즉, 다음 어떤 그 전성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해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75년생 분들의 2020년 운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